인도양 동북부에 있는 벵골만. 방글라데시 남부는 벵골만의 풍요로운 어장을 품고 있죠. 하지만 가까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전통 어업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극한의 노동을 견뎌야 합니다. 위험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부들. 지금 그들의 치열한 하루 일상을 만나보실까요?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는 벵골의 땅이란 뜻을 가진 나라죠. 남쪽 벵골만과 접해 있는 콕스 바자르로 향합니다.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한 방글라데시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 크기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세계 8위,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넘는 높은 인구 밀도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동부의 콕스 바자르는 방글라데시 관광의 수도라 불리는 곳.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으로 유명해 언제 가도 늘 관광객이 북적인답니다. 휴양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 저마다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은 일몰의 명소. 바다와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해넘이는 여행의 정취를 더합니다. 관광객이 가득한 해변을 지나면 고기잡이가 한창인 작은 어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해변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 바로 조업을 마친 배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다들 서둘러 어선에서 내린 물고기를 옮깁니다. 인근 해역에서 잡은 작은 생선들이 그새 소복히 쌓입니다. 그치 বসবাসছিলো মূল বসবাস হচ্ছে 1980 সালের পর থেকে এখানে 43 থেকে 45 বছর হবে এখানে বসিত হয়েছে 40 থেকে 50 হাজার মানুষ এখানে বসবাস করি প্রায় 12 হাজার পরিবার এখানে থাকে আমরা সবাই মৎস্য ব্যবসায়ের সাথে জড়িত আমি নিজেও একজন মৎস্য ব্যবসায়ী এবং আমারও বোট আছে দুটো হাজমান 바다의 길이에 생계를 이어가는 이곳 사람들에게 요즘 걱정이 늘었답니다. 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나가지만 어획량이 많이 준 것이죠. 10여일 동안 바다에서 조업을 해도 큰 물고기는 거의 잡히질 않는답니다. 특히 먼 바다로 나가는 대형 어선에는 선원만 거의 30명. 이들이 바다에 10일에서 15일 머물며 고기를 잡는데요. 그렇다 보니 경비가 많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배 기름값이 만만치 않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기름값도 안 나온다니 선주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시름에 빠진 건 선원들도 마찬가지. 선주가 기름값과 인건비 등의 수로 경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선원들도 무기한 휴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큽니다. 아무래도 진짜 피싱 것이 오간에 하나의 동물들 것이 그런 맛을 내가 봤나. 참말로 제 초등학교 파이시 토토토가 내 아마들 공부하는 보셔봐나. 어째서 이렇게 하나의 베트남들이 누가서.
এদেরকে টাকা দিতে হবে তবে টাকাগুলো দিতে তাদের একটু কষ্ট লাগবে এখন এরা টেনশন আছে যে কীভাবে আবার এদেরকে সমুদ্রে পাঠাবো এটা নিয়ে আমরা টেনশন আছি আমাদের বেতনটা দিতে হবে তবে বেতন দিলে তো এরা তো এদের থেকে লস হবে 선원들이 배를 정리하는 사이 보드에 마중 나온 수레꾼들이 바쁘게 생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수레에 약 250kg의 생선을 싣고 인근 덕장으로 향하는데요. 이곳엔 방글라데시 최대 덕장이 형성돼 있답니다. 맨발에 250kg의 수레를 끌고 3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옮길 때마다 120파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을 받는데요. 오전에 선착장으로 고깃배가 들어오면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최대 7번을 옮겨야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을 법니다. 이 কাজ করতেছেন কত দিন হইছে? 4 বছর হই। 4,500 টাকা ভাই। 이খানে আপনাদের মতো এরকম কতজন করে? 100 টা হবে। মানে আমি মাস বলে তা হতে আসলে বেশি ভাই।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해 서둘러 돌아가야 생선을 또 실을 수 있답니다. 사실 이곳 나즈레르 테크는 건어물 생산으로 유명한데요. 7월과 8월 비가 많이 오는 이 두 달만 빼고 거의 1년 내내 햇볕에 생선을 말립니다. 이곳에는 참으로 다양한 생선들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건조되고 있는데 그만큼 방글라데시에서 건어물 인기가 높다는 거겠죠. 미니언 미니언 돌아 이거네 우리 돌린 무대 마술대. সবগুলো মাছ তো একেবারে কাঁচা বিক্রি করা যাবে না চলে যেগুলো কাঁচা বিক্রি করা যায় সেগুলো কাঁচাই বিক্রি করা করতে হয় আর এগুলো যেগুলো বেঁচে ওগুলো থেকে বেঁচে যায় সেগুলো আমরা এখানে শুকাই Yogi서 생산되는 건어물들은 그 종류만 40여 가지가 넘는데요. 이들은 방글라데시 국내 판매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등 인근 나라로도 수출이 되고 있답니다. 이곳의 건어물들은 벵골만의 바람과 햇볕이 만든 최고의 선물이죠. 한편 선착장에선 또 다른 고깃배들이 바다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연안에서 작업하는 소규모 고깃배들입니다. 선장을 포함해 10여 명의 어부가 배를 타죠. 따라당겨 있느냐? 또 하루 나서로 따라당기려시나 봐지 얼리끼. 출항을 앞두고 갑자기 내린 비로 다들 예민합니다. 요 며칠간의 부진한 수확도 바로 그 이유. 이번엔 과연 만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두의 바람과 함께 배가 출항합니다. 이들은 천상 뱃사람들입니다. 배가 바다로 향하자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아이가라라 아이나라라 부르툴리토다이 폴레르말라갈라이디에 마마르바리다이 마마르 데시 조르르 디네 양쿠타이테소 아카 조르르 자카요티 로미니 코레모 배를 탄 지 한 시간 눈앞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설치한 그물인데요. 여기선 우리네 정치망 어업처럼 한 자리에 그물을 고정해 놓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렁찬 구호와 함께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보통 조류가 빠른 곳에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쳐놓고 조류에 밀려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를 잡는 어업 방식이죠. 그 때문에 물때의 흐름에 맞춰 물이 빠질 때 그물을 올립니다.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런데 그물이 가볍게 털립니다. 장정 배여섯 명이 흔들려 올린 것 치고는 수확물이 참 초라합니다. 이곳의 고기잡이는 미리 설치해둔 아홉 개의 그물을 순회하며 조업하는데요. 하루 네 번, 여섯 시간 간격으로 들고 나는 물대에 맞춰 마치 쳇바퀴처럼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배는 조타실이 따로 없고 기관실과는 독특한 방법으로 교신하죠. 속도를 조절할 땐 엔진 담당에게 따로 신호를 보냅니다. 종을 치는 숫자에 따라 배의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 그물이 찾은 곳에서 선장과 엔진 기관사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인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의 프로펠러에 그물이 낀 것. 그물이 계속 감겨 돌아가자 결국 잠수부가 투입됩니다. 시작 완료! 시작! 네! 프로펠러에 그물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물을 푸는 것이 여의치 않아 그냥 제거하기로 한 잠수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비 온 뒤라 유난히 찬 바닷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살까지 빨라 작업이 쉽질 않습니다. 배의 잠수부는 총 3명. 그들은 물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요. 오늘도 임무를 완성하고 배 위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하마터면 전복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이 잠수부들 덕분에 잘 마무리돼 정말로 다행입니다. 찬 바닷물 속에서 고생 많았수.
이제야 한시름 놓는 잠수부. 엔진 열에 잠시 몸을 녹입니다. 또 다른 그물로 이동한 고깃배. 이어 바로 그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느 양망 작업과는 좀 다릅니다.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은 고기가 그물 아랫부분에 몰려있죠. 그래서 그물 아랫부분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 아래자락에 끈을 풀어 확인하는데 이번에도 잡힌 양이 영 시원치 않나 봅니다. 그래도 함께 끌려온 진흙 사이로 물고기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갈치는 이곳 덕장에서 인기 있는 생선이죠. 쉴 새 없는 배위에서의 작업. 이젠 물고기를 종류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병어는 여기서도 비싼 물고기랍니다. 아니, 이 또라 사이비야. 비리비거리비야. 아니, 말로 나길래. 너도 산티나게. 너도 부미야. 이 뭐 불러. 이 뭐. 우와. 너 뒤쪽 뭐 나가. 아니, 안거 뒤래야. 너 어디? 알라래 알라. 드디어 물때가 바뀌면 선원들의 휴식 시간이 시작됩니다. 배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쉴 준비를 하는 선원들. 파도와 바닷바람을 막아줄 안락한 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안은 이미 만원. 선원들이 자리를 잡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누우니 피곤함이 몰려오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선원들도 하나 둘 잠을 청합니다. 갑판 위에선 비닐을 덮고 잡니다. 쪽잠을 자는 것도 배 위에서의 식사도 이제는 익숙한 일상.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고기잡이의 고단함을 이기게 해주는 밥상입니다. 곧 있을 저녁 작업을 위해 든든히 배를 채우는 선원들. 그와 함께 2시간의 달콤한 휴식 시간도 끝나갑니다. 더버 두어라 안돼 발가락을 해 안돼 발가락을 해 그래 구슬도 안돼 바나
다시 물대가 바뀌어 이미 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일몰 이후부터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그만 불빛에 의지해 작업해야 하는 더 열악해진 상황. 그래도 나름 선전했습니다. 무늬 오징어라 불리는 흰 오징어를 잡은 것인데 1kg에 우리 돈으로 만 원이 넘는답니다. 또 다른 그물을 찾아가는 중. 하지만 캄캄해서 그물 위치를 표시해 놓은 부표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물을 철수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속으로 바로 잠수부가 투입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물속에서 하는 일은 모두 잠수부들의 몫. 그물을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해체하는 것도 잠수부들의 역할이 큽니다. 하루 두 번 물이 빠질 때 이루어지는 이곳의 고기잡이. 일몰 이후에도 바다에 설치된 아홉 개의 그물을 한 번 더 돌면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 상태도 확인합니다. 그때 물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는 위험수당이부터 다른 선원들보다 일당을 더 받는답니다. 그물 수거가 마무리될 때쯤 무슨 하늘의 계시처럼 휘황찬란하게 달이 떴습니다. 야단 법석. 선원들이 마치 아이들처럼 좋아하는데요. 캄캄한 바다 위에서 전등 하나로 작업하다 달빛이 이들 앞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달빛이 참 밝습니다. 여기 어부들은 달빛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고도 밤새 몇 던을 더 그물을 올린 어부들. 그들에게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하루 조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도착했는데요. 다른 배에서는 이미 흥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갓 잡은 신선한 고기가 좋은 가격에 팔려 곧장 덕장으로 향합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선착장에서의 아침 거래가 끝나고 배를 정리하는 사이 고깃배 막내 선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이스 띵다 와제 우리 마레 바블로 시키르디세 요노 보세 에테 카타 디에 가르디시 시트 그라모스 아마 무코 포르세 에테 무코 포르세 아미 시브디 아스타 아스타 시브디시디 이레컴 에테 바르세 아직 퉁퉁 부어 있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네요. 바로 일당을 정산하는 일이죠.
선주가 잡은 고기를 팔고 난 후 수입을 나누어 줍니다. 이날 일반 선원들은 하루 일당으로 2천 타카, 우리 돈으로 약 2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일당을 받자마자 바로 찾아간 곳은 인근의 이발소. 보름과 금음 전후로 약 7일간은 물때가 좋아 매일 바다로 나가는데요. 오늘도 육지에서 2시간의 휴식이 주어진답니다. 오랜만에 이발하며 기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선원들은 음식점을 들렸습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죠. 음식은 배 위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밥을 먹으니 밥맛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식사를 끝낸 막내 선원 지하르는 베테랑 선배와 함께 약국에 가는데요. 밤에 고름을 빼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졌답니다. 동생 같은 지하르가 안쓰러워 더 챙겨주는 그린 씨입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른다는 지하르 군. 그 길을 그린 씨가 함께합니다. 혹여나 손가락을 치료하지 않을까 봐 지하르 엄마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러 온 것.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운 엄마입니다. 올해 18살인 지하르 군은 집에 가장인데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많이 발아 아빠 건거리 발아. 아. 이 아빠 주진노 좀벌이 기 알아서 나와서탐. 배를 타는 틈틈이 집에 올 때 아무리 바빠도 동생들 간식은 꼭 사온다는 지하르군. 정말 아빠처럼 동생들을 잘 챙깁니다. 지하르 군이 다시 배로 돌아가는데 막내가 쫓아 나옵니다. 결국 다시 돌아서는 지하르 군. 형에게 매달리는 동생을 집에 떼어놓고 다시 배를 타야 합니다. 한편 볼일을 다 마친 선원들은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는데요. 그물에서 진흙을 털어냅니다. 진흙 때문에 그물이 무거워지고 물고기가 모이질 않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조금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거둔 그물을 대신해 새로 그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펌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작동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바다 위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아예 기술자도 데려가야 할 것 같네요. 결국 기계와 함께 기술자도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 다 함께 바다로 향합니다. 사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바다에 그물을 설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치한 그물 하나가 1년 바다 농사를 책임지니 더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죠.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 말뚝을 박을 때 쓸 펌프와 긴 장대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물은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하는데 이때 그물이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잘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저에 구멍을 뚫고 말뚝을 박는 게 중요하죠. 그걸 이 쇠 파이프를 이용해 한답니다. 이번엔 펌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말뚝을 박기 위해 대나무와 연결한 쇠 파이프를 바다 속에 넣습니다. 25m나 되는 긴 장대를 바다에 넣는 것도 일. 한참 만에 장대가 바다 바닥에 닿았는데요. 이제 망치질하듯 장대를 내리쳐 해저의 구멍을 뚫습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작업. 힘들수록 육체적 고통과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우령과 함성이 더 커집니다. 서로 힘내라는 응원의 박수와 함께 마지막 힘을 쏟는 선원들. 작업을 한 지 30여 분 만에 마침내 말뚝 박기에 성공했습니다.
গুসিবে আর কে এক সাথে আর কে এক মাথা কে এক কিন্তু দর তোর দিগন আলাস কিন 자루 모양의 그물을 사용하는데 특징은 입구가 큽니다. 그래야 많은 양의 고기가 그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입구에는 대나무를 연결해 물이 들어올 때 입구가 잘 벌어지게 합니다. 대나무를 연결한 그물의 입구를 바다에 띄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무리는 잠수부가 하는데요. 먼저 대나무와 그물의 연결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해저의 말뚝과 그물을 이어 그물을 고정합니다. 바다 위에서의 일은 뭐 하나 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만큼 꼭 보상이 따르지도 않죠. 그래도 왜 어부를 하느냐 묻는다면 이들은 뭐라고 답할까요? 아무나 허야 아마들 방글라데시 সবচেয়ে কষ্টের কাম হচ্ছে যে আমাদের জেলের কাম মোটামুটি আমাদের যেন করতে হয় বাধ্য করতে তাহলে আর দুর্বল দেখা লাভ কি মানে আনন্দভাবে চলি Tamkane Kinjango Nul Sumnan Got Pada Hanchiapton Nedabul Sumnan E. Kodanan Sam Sogetadu Usus Mani Tamir Kukanjigo Pengolman Obi Chagan Hengbogi Getjo Arbalate Ara Sagar Mashige Mather Dunyo Mather Dunyo Sagar Mother Ruar Fagibam Garibalai Anna Kalim Don Dalton Pusayam The Homborber Mazgur Mazgulibo সানা মাছ গলিব রুসানা গলিব বাদার খুশি হইব আর খুশি হইম আল্লাহ দের কইল বাহ বাদাগা হরাকানেন হান বাদারো নাগাল গোরানেন ইগোসে অবুদুল তা ওলো আমার সুর অবস্থা দেখতে ওগুলা করি মানে আমরা আসছি আমরা এখানে জাল্লা কাজ করি তো জাল্লা কাজ মানে আমরা তোকে ভালো লাগে ওগুলো আমার অনেক ভালো লাগে তাহলে ওকে মানে আমরা মাছ মারি দিতে পারলে অনেক উপদ্রে অনেক খুশি হয় আমরাও খুশি লাগে আমরাও ভালো খেতে পারি ও ভালো খেতে পারে কষ্ট মনে হয় না আমরা এখানে কষ্ট হলে কষ্ট মনে নয় সব মিলিজুলে থাকে মানে ভালো লাগে খাওয়া দাওয়া ভালো করি সবাই করি তাই আচিম ইলচি কুমুরের সলচাগো দরাওন সাই সঞ্চাকজাংএন ক্রো জাগন গোগিৎবেদেরি পেগোকি জারি জাপকো ইসমিদা 바다의 짠내와 사람 사는 냄새가 한데어 우러진 이곳 풍경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저반 시설이 없는 이곳에서 어부를 고깃대로 이동시켜주는 것은 쏠쏠한 소일거리랍니다. 덕장으로 가져갈 고기를 골라내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버린 고기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이걸 모아서 뭘 하려는 걸까요?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요 녀석들은 개구쟁이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왜 온 걸까요? 때마침 해안가에선 어부들이 물고기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물가에서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물가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좀 전에 물고기를 씻다 흘린 것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한 결과겠죠. 또 한편에선 아이들이 대형 어선에서 버린 얼음을 가져옵니다. 안에 가는 돌아 크세. 놀이인 듯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쩐지 짠합니다. 선착장 인근에선 로빈 선장이 다시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들어 남자 바자 내시 아래 두 딘 바 틴 딘 카트바르 바르기 에지 에지 틴 딘 모두 저기 풀어져 아바 남자 부르벨아 된 바샤갈아 소리 아주 이틀 동안 바다와 싸우려면 잘 먹고 밥 힘으로 버텨야겠죠. 출항 전 음식 준비와 함께 꼭 빼먹지 않은 것이 바로 엔진 점검입니다. সকাল থেকে আমি এখানে সব বোর্ডের কাজ আমি করি আশা করে দিছে দেখো কাল তারিখ কি রকম আরেকটা বোর্ড যাইতে ইঞ্জিন 고장은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한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가져오고 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모를 일. 그게 바다 위의 삶이죠. 나이 아우 파키스탄에서 인디아에서 어느 버마에서 시노타에서 সব들 사각들 아세 달려라 복고 아세. 또 아래는 나이로 10 운동거리 벌라이 10 마다 하스코마 거리에 아라 하리. 10 갈라이 아라 10 단 포르버튼 벌라이. 시퍼런 물결만이 출렁이는 거친 바다에서 극한의 노동을 이겨내는 벵골만의 어부들. 그들이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사는 만선의 희망과 거스를 수 없는 어부의 숙명은 늘 그렇듯 오늘도 그들을 바다로 부릅니다.